가족끼리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 단순히 가족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30초를 같이 있게.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사는 휘테커 가족은 근친혼을 가장 많이 한 가족으로 알려져 있어. 휘테커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다더라. 실제로 가족끼리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다시 말해,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알고 보니 내 먼 친척이었다면 법적으로 결혼을 못한다는 건데, 반면 독일